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내 몸이 아프다면은 그 아픈 것으로부터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치유와 건강해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면은 거기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바로 그 힘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우울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는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 밝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우리가 원하지 나쁜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쁜 것을 원하지 않고 좋은 것을 원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좋으신 창조주,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 삶에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신지 잠깐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질병들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몸에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시고요. 그러나 우리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역사하고 있는 질병,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길 원하시고 우울함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약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고 낙담되어 있거나 또는 증오나 원한이나 쓴감정이나 여러가지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의학적인 기술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린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그들을 정죄감으로부터 치유하셨고요.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참된 중요한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자아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외부의 것들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그 가르침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듣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또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고 그 이벤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잃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죠. 그럼 그 변화를 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다면 왜 질병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안 좋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요? 왜 선과 악이 존재하고 또 생명이 있다면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 존재할까요? 왜 빛이 있다면 빛에 반대되는 어둠이 존재하고 이 어둠과 죽음과 질병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는 사탄을 섬기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마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킨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럼 사탄은 나쁜 존재인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모든 죽음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엔 빛으로 충만하심이 어둠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어두운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질병은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성함과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부족과 결핍과 가난과 기근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과 조화와 평강과 기쁨과 성취와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슬픔과 번뇌와 고뇌와 우울함과 낙담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살인과 모든 그 반대되는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빛의 영역이 있다면은 어둠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렇게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을 창조하셔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한 가운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바로 그 조건은 내가 너희를 신뢰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 나무에서 나는 이 선악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대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성경은 그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한 자고 도둑질한 자고 파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괴자가 와서 바로 인간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는 날엔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탄은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 죄를 지을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어. 그 죄를 지을 때 거기에 참된 좋은 것들이 있어.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봤듯이 죄의 결과는 죽음과 파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더 많은 문을 사탄에게 열어줘서 사탄이 더 많은 우리 삶의 것들을 파괴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를 신뢰하고 그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바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죄가 결국적으로 우리를 사단에게 종속시켜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마스터가 되길 원하셨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써 사탄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고 왕이 되고 마스터가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속성인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래? 라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 땅을 사탄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서 보셨다면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어두웠고 얼마나 더 비참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인간의 목숨의 가치가 힘에 의해 지배됐었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 누군가를 마음껏 조종하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하고 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종속된 이후로 그들이 자녀를 낳았고 그 죄의 본성이 전이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력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살인하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해 죄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시기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질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질병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유전 가운데 쭉 퍼져나오는 가운데 세상이 질병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사망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어둠의 영향력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에서 왜곡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저는 콜랍션, 바로 썩어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열매의 그 모습의 일부가 남아있으나 썩어진 그 썩어진 것들이 그것을 부패하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창조주가 만드신 그 아름답고 선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보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 가운데 썩어짐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정한 우정과 사랑과 조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조화, 우정이 깨어지게 되고 배신이 있게 되게 되고 그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게 심지어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걸 보지만 또한 우리 몸의 건강이 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프게 되고 몸의 면역 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망쳐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 걸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이 썩어짐의 영향력이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했던 더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서로를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런 어둠이 만연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버려지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더라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에 대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죄의 값이 사망일까요? 바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만 했고 그런데 그 인간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즉 마리아에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잉태하셔서 바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남자의 씨로 오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씨로부터 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서 의의 본성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써 완벽한 우리를 위한 죄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팔려지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두운 것들, 사망의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희생제물이 되게 됩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대속하다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그분이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처참하게 맞으시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 의로우신 그분께서 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 죄를 당신의 몸에 흡수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 모든 질병과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죄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을 하시고 죽으셨는데요.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건 바로 우리의 죄가 그분의 영에게 전이 돼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끊어지게 되었고 죽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다 처벌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절대 두 번 심판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이되어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심판 아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용서와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뒤에 죽음을 패배시키고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부활하셔서 승리 가운데 걸어 나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표현되어서 이제 우리를 값을 치르고 되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치,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값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벌이나 또는 여러분의 연봉이나 여러분의 재산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매기신 값이 진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여러분을 되사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죠. 한번 이 개념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무나 너무나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변화를 주길 원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속박으로부터 그게 어떤 형태의 속박이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그 속박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입니다. 대신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속박하는 자입니다. 그는 지금도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와 어둠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 거기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경험해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보다는 잠시의 쾌락과 더 큰 속박과 파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순수한 기쁨과 순수한 만족과 정말 순수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날 때 그리고 그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핵심 기독교의 메시지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이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지금 들은 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그리고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듣고 그리고 들은 것을 믿고 믿는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갈망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소식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혜택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셔야 될 건 바로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시간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직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마음 문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변화가 당장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면 지금 제 기도를 마음을 열고 마음에서 정말 진정으로 그걸 의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가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으로 내가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소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금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 몸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몸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을 잠깐 손을 대시고 제 기도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과 질병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을 야기하는 병약함의 영과 연약함의 영은 그 몸에서 떠나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시간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과 공황장애와 그 어떤 형태의 속박도 끊어졌음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치유를 받으십시오.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날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몸에 불편하신 곳이 있거나 아프신 곳이 있다면 한번 움직여보시고 체크해보시고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치유의 능력이 풀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형태의 속박이든 그 속박을 지금 끊어버리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방문하시고 안에 거주하러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실 것을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제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너무나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